라디오 받아쓰기. 재미있게 우리말을 받아쓰기 해봅니다. 학창시절 추억도 떠올리고 우리말 실력도 쑥쑥 늘리는 시간이에요. 제가 한 문장을 또박또박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잘 듣고 받아쓰기해서 보내주세요. 오늘 문장은 이겁니다. 도자기를 빚는 비즈니스로 빚을 졌다. 이게 뭔 말일까요? 또 기가 막힌 걸 생각해냈네요. 도자기를 빚는 비즈니스로 빚을 졌다. 도자기를 빚는 비즈니스를 괜히 해가지고 빚을 진 거네요. 야, 요거 받아쓰기에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70번이고요. 카카오톡은 플러스 친구, 경인방송 정말뉴스와 친구 맺기 하시고 카톡 보내주시면 됩니다. 도자기를 빚는 비즈니스로 빚을 졌다. 요 문장입니다. 대단하네요. 자, 송골매 세상만사 듣고 오겠습니다. 가나다 라디오 받아쓰기. 오늘 문장은 도자기를 빚는 비즈니스로 빚을 졌다 였습니다. 문장에서 빚다와 빚이라는 게 나왔어요. 빚다. 시옷받침에 빚다. 지읒받침에 빚다. 이게 표기가 좀 헷갈리죠? 시옷받침에 빚다는 빚으로 가지런히 고르다 라는 뜻으로 머리를 빚다, 요때 씁니다. 이에 비해서 빚다, 지읒받침에 빚다는 만들어내다, 가루를 반죽해서 만들다 라는 뜻이어서 도자기를 빚다, 떡을 빚다, 술을 빚다 라고 할 때는 지읒받침으로 씁니다. 또 빚과 빚 할 때 그 치읒받침이 들어가면 어떨까? 이것도 헷갈리는데 빚을 지다 라고 할 때는 지읒받침이고요. 햇빛이라고 할 때는 치읒받침이니까 이것도 같은 빚이고 빚이지만 구분을 해서 써야 됩니다. 또 문장에서 비즈니스라는 말이 나왔죠. 이 말은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명백한 영어인데 비즈니스가 바빠서 이렇게 일상적으로 쓰죠. 97년에 이미 사업이나 업무로 순화가 됐습니다. 비즈니스 중이신가요? 보다는 사업 중이신가요? 업무 중이신가요? 이렇게 말하면 좋겠죠. 아우, 무슨 업무가 그렇게 바쁘다고 지배를 못 와? 새로운 사업,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이게 우리말로 쓰면 참 익숙하고 좋고 이해도 빠른데 뭔가 괜히 영어가 우리말처럼 이렇게 통용화가 되어버리면 영어인 줄도 모르고 쓰는 말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라도 좀 신경 써서 쓰면 좋겠습니다. 바꿨으면 도자기를 빚는, 여기선 지읒받침이고요. 사업으로, 비즈니스를 사업으로 바꾼 거고 빚을 졌다 할 때도 지읒받침이고 똑같은 지읒받침이지만 뜻이 다르다는 거, 요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받아쓰기 오답이 많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우리 8577님이 도자기를 빚는 할 때 시옷받침 쓰셨는데 요거는 지읒받침이 맞고요. 2259님, 와, 받아쓰기다. 도자기를 빚는, 요거 맞으셨어요. 비즈니스로 빚을 졌다. 오, 잘 맞으셨습니다. 띄어쓰기까지 만점에 도전합니다 하셨고요. 134 하나님, 도자기로 빚은 비즈니스로 빚을 졌다. 받아쓰기 못한다고 맨날 혼낸 우리 아들에게 미안해집니다. 아들아, 넌 엄마 닮았어. 그렇죠. 뭘 못할 때, 아, 제가 왜 저래 진짜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어릴 때 많이 듣던 말이 아닌가. 우리 부모님이 날 저걸로 혼내지 않았나. 그리고 왜 항상 그 양쪽 집안에서 좋은 건 우리의 닮았고 나쁜 건 네 닮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게 되잖아요. 아닐 겁니다. 7836님, 역시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쭈디 뭐 생각하는 거 없죠? 아, 당연히 없죠. 저는 사업 쪽은 그냥 보나마나 시작하면 바로 폭망입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가나다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받아쓰기 문장은 도자기를 빚는 비즈니스로 빚을 졌다 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냈는지. 자, 2755님, 도자기를 빚는 비즈니스로 돈을 빚졌다. 뭐 정확하게 받아쓰기는 아니지만 맞추셨어요. 또 변위님, 2740님, 도자기를 빚는 비즈니스로 빚을 졌다. 오, 잘 맞추셨고. 6619님, 도자기를 비즈니스로 빚다가 빚을 졌다. 이게
정확한 문장을 따라 쓰기가 약간 의미상으로는 이제 통하다 보니까 이런 약간의 뭐랄까요? 여러분들의 그 응용편이 나오고 있네요. 감사드리고. 영희내게님 그러니까요. 비즈니스맨이라고 할 게 아니라 업무맨. 근데 여기서 또 맨이 영어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는 자, 업무를 보는 사람 이렇게 해야겠죠. 또 뜻이 완전히 통하진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받아쓰기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시고요. 1부 끝곡 이수영의 스치듯 안녕 듣겠습니다. 가나다 라디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은 피비스의 예감 듣고 왔습니다. 라디오 받아쓰기 오늘 문장은요. 도자기를 빚는 비즈니스로 빚을 졌다 였습니다. 빚다와 빚을 졌다의 빚이 나왔는데요. 빚다 앞에 나오는 빚다는 지읒 받침입니다. 시옷 받침으로 쓰신 분들은 머리를 빚다 할 때 시옷이고 이렇게 빚다물 만들어내다 할 때는 지읒받침이 맞고요. 뒤에 뭐 빚을 졌다 할 때 그 빚은 또 지읒받침입니다. 햇빛이라고 할 때 빛은 치읒받침이고요. 근데 우리나라 말 진짜 어렵지 않나요? 받침도 뭐 소리는 똑같은데 받침이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잘 나와야 된다. 그때 이제 칠랄레 팔랄레 했다가는 맞춤법을 제대로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요. 비즈니스, 이건 영어인데요. 우리말로 사업이나 업무로 순화가 됐습니다. 무슨 업무가 그렇게 바빠? 새로운 업무를 시작할 거야. 이렇게 쓰는 거죠. 도자기를 빚는 사업으로 빚을 졌다. 앞에 빚는 할 때는 지읒받침, 뒤에 빚을 졌다 할 때도 받침은 지읒받침이고 둘이 의미가 다르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7836님, 빚 갚으려면 힘들 텐데 쭈디가 남은 도자기들을 좀 사줘야겠네요. 2755님, 도자기를 빚는 비즈니스로 돈을 빚졌다 라고 잘 써주셨고 톡방으로도 정답들 보내주셨어요. 민들레님, 도자기를 빚는 비즈니스로 빚을 졌다. 앞에 빚이라고 시옷을 쓰셨다가 뒤에 빚다 고쳐서 잘 보내주셨고요. 최정아님, 언니 주말 잘 지내셨죠? 저는 어제 하루 뒹굴뒹굴했더니 피로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정답! 도자기를 빚는 비즈니스로 빚을 졌다. 다시 생각해보니까 앞에 빚는이 시옷이 아니라 지읒 같아요. 아 근데 뒤를 또 틀리셨어요. 뒤를 빚을 졌다를 처음에 잘 쓰셨다가 고쳐서 빚을 졌다. 이렇게 치읒으로. 아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맞기가 힘들다니까요. 앞에도 지읒, 뒤에도 지읒. 왠지 요거는 이제 두 번 생각하신 거예요. 설마 앞뒤가 같은 지읒받침은 아닐 거야. 뭔가 함정이 있겠지? 하면서 쓰셨는데 틀리셨어요. 카타리나님. 쭈디 음성을 들으면 힘이 없던 날도 힘이 난다니까요. 참 어렵네요. 글귀. 저 오늘은 받아쓰기입니다. 글짓기는 아니고.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오늘 배운 걸 내일 잊어버릴지언정 그래도 오늘 하루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분 좋아지니까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어려운 말을 우리는 모국어로 가지고 있으니까 뭐 일부러 배울 필요는 없잖아요. 이 어려운 거 우리가 알고 있다. 이거에 좀 뿌듯함을 느끼면서 남의 나라 말은 계속 모른 채로 살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라도 좀 제대로 배우자. 그 생각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정답. 원래 정답을 제가 뽑아야 되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김PD가 알아서 잘 뽑아주었습니다. 자, 오늘의 정답은 오늘의 장원은 바로 이분입니다. 2259님. 와, 받아쓰기다. 도자기를 빚는 비즈니스로 빚을 졌다. 띄어쓰기까지 만점에 도전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정말 만점이세요. 띄어쓰기까지 잘하셨고 솔직히 말하면 맞춤법보다 띄어쓰기가 더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저는. 이게 여기서 띄든 저기서 띄든 내가 말하는데 별로 상관이 없는데 솔직히 맞춤법은 그래도 조금 틀릴 때 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띄어쓰기는 틀려도 다 알아들으니까 아버지 가방에 이것만 아니면 그래서 이 맞춤법에 띄어쓰기까지 완벽하신 우리 2259님 오늘 장원이십니다. 첫 번째로 정답을 보내주셨고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팥빙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받아쓰기는 계속되니까요. 내일도 오전 9시 생방송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박화요비의 바이바이바이 들으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9시에 생방송으로 만나서 오늘처럼
받아쓰기를 또 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지금까지 연출 김종영, 기술감독 양성욱, 작가 홍서율, 저는 박주원이었고요. 이어지는 이수연의 모닝테라스도 함께해 주세요. 우리말로 다 되는 그날까지 가나다 라디오는 계속됩니다.